인생에 있어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거나 보여지는 게 있을지. 운은요 큰 줄기에 네. 대운도 있고 이제 소소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운도 있는데 네. 그 남녀노소 네. 빈부격차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사람은 10년 주기로 대운이 변해요. 네. 10년을 주기로 그 피디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기 바이오 리듬이라는 얘기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 그 컨디션도 그 리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리듬이 상승할 때 뭐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바이오 리듬이 하강 국면일 때는 성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제가 좀 무식한 얘기지만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사람의 운기는 항상 이렇게 그 변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유튜브 찍으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진짜 불치의 병이 걸려서 네.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극단적인 경우를 빼놓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관직에 있든 정치인이든 간에 예술 쪽에 있든 그 직종을 떠나서 누구나 10년 주기의 대운의 흐름의 영향 속에서 살아요. 그 운이 들어왔을 때 일을 벌리고 그 리듬에 맞춰서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운의 흐름이 하강 국면일 때 새롭게 일을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대운이란 이제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 내지는 조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혈색 자체가 변해요. 안색이 그 거무틱틱하고 좀 안 좋게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서 광이 나고 도자기 피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유빛깔 막 그런 식으로 광이 나고 얼굴에서 꿀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다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렇게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 그 사람한테 대운이 찾아오는 징조가 돼요. 그리고 뭐 수면량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네. 평소에 잠이 많고 늦잠 자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네. 무슨 피로회복제를 먹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요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설치고 할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잠꾸러기도 그 잠의 유혹에서 해방돼갖고 네. 부지런해집니다. 그것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그 너절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도적으로 끊지 않아도 그들이 그냥 이상하게 멀어지고 나를 도우려고 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를 좋게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다 봐주는 우군, 나를 돕는 우군이 늘어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예, 적군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아군, 예, 아군, 예, 아군이 예, 예, 조언자, 조력자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문전성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그 뭐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대운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찾아와요. 네. 그리고 대운이 들어올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똑같은 소비 성향을 갖고 사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돈이 팍팍 새갖고 지갑에 항상 돈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지갑에 두툼하게 돈이 모이는 걸 본인도 느끼게 되는 게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생각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는 거 아시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불만과 불평이 많고 짜증 섞이고 뭐 히스테리 부리고 신경질적이던 사람도 대운이 들어올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온화해지고 편해져갖고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많이 따르겠죠. 얼굴이 편해질 거고 당연히 마음이 그 긍정적으로 바뀌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그런 얘기인데 대운이 들어올 땐 말이에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기혼일 경우 부부간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왼수왼수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죽지 못해 사는데 대운이 들어올 땐 자연스럽게 이혼이 성립되고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한 인연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맺으러.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대운이라고 해서 재물적인 측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그 흐름, 그게 바뀌고 사람의 구성원이 바뀝니다. 나를 괴롭히고 안 좋게 했던 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진상 손님들이 주르르 있었는데 옆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나를 돕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포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특징이고 이제 어떤 그게 있냐면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행동이 카리스마가 생겨요. 자신감 충만. 그게 대운이 들어올 때 또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 무당이 아니더라도 꿈 같은 거를 꾸고 직감 같은 걸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운이 들어올 땐 꿈도 어수선한 꿈을 꾸던 사람이 길몽을 꾸게 되는 겁니다. 조상이 나타나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물과 관련된 꿈,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번 편에서 배추나 야채 이런 해산물 이런 거 건져 올리면 그 돈을 획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수확과 획득과 관계된 물, 저수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뭐 해산물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잡는 그런 거 내지는 밭에서 캐내는 무나 배추 같은 거. 이런 거와 관련된 꿈을 많이 꾸게 되죠. 그리고 우리 로또 살 때 뭐 돼지 꿈을 꾸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 꿈, 용 꿈, 뭐 거북이 꿈. 하여튼 이런 길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좋은 꿈 꾸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컨디션 상승되죠. 그래서 컨디션 상승이 되면서 또 일이 잘 풀리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뭐가 있냐면 핵심 또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 다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건 저도 무당이 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오면서 일반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와 죽고 싶다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시절이 돌아왔을 때는 대운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닥 쳐야 올라간다고 그랬죠. 인생은요 산도 있고 골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높은 산봉우리가 있으면 골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되는 일이 없다 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셔서 자살하려고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이건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운도 머지않아 찾아오는 그 바로 전 단계의 징조인 겁니다. 계절로 비유한다면 꽃 피는 봄이 오기 전에 뭐를 겪어요? 추위를 겪지요? 그렇죠. 봄 되기 전에 무슨 추위 와요? 꽃샘 추위 오지요? 네. 그리고 나면 뭐가 돼요?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오지요? 네. 인생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뭐 경제 사회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 대운이 찾아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거.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자한테는 대운 안 와요. 와도 못 받아먹어요. 오늘 현실이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더라도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한테만 대운은 찾아오고 그 대운이 왔을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